산에 산책했던 산책품을 임시로 커피잔에 지금 일회용 커피잔에 지금 담았던 거를 그 난실에 가져와 보니까 보관하기 어려워서 지금 저기 화분에다가 사모분에다가 지금 옮겨 심어야 될것 같습니다. 한번 산제품 옮겨 심는 걸 한번. 예전에 산책했던 그 의령전국에 가서 5월 17일이네 의령전국 가서 뼈를 가져왔던 부분인데, 여기 보면은 하여튼 살균을 하고 새로 지금 이렇게 무슨 임시로 커피잔에 담아놨던 마디를 다 정리하고 했던 게 지금 또 이렇게 뿌리가 새롭게 또 나왔습니다. 그러고 지금 마음에 안 드는 게 벌브 밑에 지금 미천거리를 지금 신화가 이렇게 붙었는데, 요거는 뭐 제가 좀 떼냈으면 싶습니다만, 하여튼 요거는 치마 입장에서 지금 이렇게 입장이 이렇게 다 오므라졌는 거, 요거는 뭐 벌브 쪽에서 그대로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여기 입변 두화목으로 기대를 하는데, 나중에 다시 한번 손대보려고 하고. 지금 신화가 지금 붙은 게 마음에 안 듭니다. 여기서 붙은 게 아니고 밑에서 지금 붙어가지고 마음은 지금 당장 떼내고 싶은데 한번 지켜보겠습니다. 이렇게 해가 한번 심어볼게요. 살균 처리는 뭐다 했던 거고. 사무실에 보관을 하려니까 온도가 자동으로 뭐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난실에 좀 옮기려고 하는데, 빼보니까 신화가 좀 밑에 붙어가지고 여기 또 찝찝하네. 노래하고 저기 저 마감포 케이를 조금 얹어야겠습니다. 신화가 지금 이쪽에 붙었으니까 일단 이렇게 하나는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. 지금 비록 신화가 지금 미창거리 해가지고 마음에 안 드는데 다음에 한번 또 손들려고 하고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. 그 다음에 솔란인데, 요거는 저 개인적으로 합천 삼가 가가지고 가져왔던 건데, 요거는 제가 그냥 솔란인데 하여튼 뭐 마음에 안 드는데 이거 좀 이따가 가겠습니다. 이게 솔란 입변 요게 마음에 들어서
아, 이것도 합천상가에서 가져왔네. 5월 중순에, 5월 10일에 가왔던 건데, 이것도, 그 뭐, 돈이 없어서 이렇게, 화분 살 돈이 없어서 이렇게 한 게 아니고, 그 끼가 좀 있는 것들은, 사실상 이거 뭐 돈 얼마 안 하지만, 500원만 하면 사지만은, 그, 끼가 있는 것들은 화분 수만 늘린다 해가 안 가져왔었는데, 그 커피잔 요거를 밑에 타공을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얼마든지 충분히 그 화분 대용으로 쓰겠다 싶어서 해봤는데, 근데 이렇게 꼽으니까 안 맞습니다. 그 세워놓는 건 가능한데, 그래서 다시 화분으로 옮겨야 되겠습니다. 요거는 솔란 중에서 대나무 잎성을 가지고 있어서 가지고 왔는데, 합천상가에서 가져왔어. 아유, 뿌리 잘 내렸다. 이것도 똑같이 그 살균 처리를 다 한 상태에서 지금 올렸는데, 그 뿌리가 지금 참하게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. 이건 아직까지 뭐 신화가 붙지는, 아, 신화에 눈 붙었네. 눈이 이렇게 붙어야 되는데, 아까 그 뭐였지? 잎변, 그리고 뿌리 잎변, 지금 미창거리 해가지고 붙는 거하고는 차이가 확실하게 차이 나는데, 눈이 이렇게 붙어야 여기 제대로 된 발전을 할 가능성이 많은데, 하여튼 오늘 이렇게 심도록 하겠습니다. 눈이 여기 붙었으니까 눈이 신화가 붙은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지고 살균 처리 다 했던 돌이라 가지고 그대로 사용해도 무방한데, 요거는 눈이 옆으로 제대로 잘 붙었네. 조금은 옆으로 조금 누운 것 같은데, 신화가 이쪽에 붙어가지고 그 방향을 잡느라고 조금 높여 놨는데, 조금 세워볼까요? 네, 됐어. 이렇게 하고 조금 누워. 이거는 충분하니까. 이렇게 끝에 아간토 케이블 조금 주고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다 됐습니다. 이게 합천상가에서 가져온 솔란 잎변, 이것도 한번 키워보고 신화가 또 어떻게 그대로 올라오는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. 이것도 합천 삼가, 삼가에서 많이 가져왔네. 이거는 삼방끼가 좀 있어서 가져온 산제품인데, 보시면은 뭐 입장 끝에 보면은 뭐 삼방끼가 있어서 오므라지고 해서, 또 이제 예전에는 뭐 화분수 늘린다 해서 뭐 끼가 좀 있는 거는 안 가져오고 그랬는데,
또 지금 요거는 보면은 그 삼방끼가 이렇게 있어서 한번 신나라도 한번 빼보려고 한번 가져와 봤는데 요것도 그 화분에 한번 옮길 수 있도록 한번 보겠습니다. 아, 좀 붙어. 오, 신화 잘 붙었네. 자꾸 이렇게 화분 옮길 수 있고 활착을 잘 모았는데 주인 잘못 만나고 그랬습니다. 할 수 없죠. 이거 보면 신화가 아주 잘 붙었습니다. 그 여기에 지금 조금 불만인 게 살균 처리를 물론 하긴 했습니다만은 벌보다 아주 건강하고 하나 둘 셋 네 개 붙었는데 이것도 맨 그 치마 입장에서 지금 끼가 좀 있어서 가져오면 이게 지금 현재 새로 벌브 밑에서 지금 신화가 예쁘게 잘 붙었습니다. 뿌리도 살짝이 내렸고 여기에 보면은 거추장스럽게 상당히 많았었는데 이것도 뭐 살균 처리했기 때문에 그대로 한번 옮겨 심겠습니다. 활착을 시켜야 되는데 신화를 살짝 한번 덮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돌이 있는 거는 전부 다 그 살균 처리가 다 됐고 제가 이거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갖다 놨는데 뭐 신화가 붙었는 거를 살짝 덮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하여튼 신화가 예쁘게 잘 붙었습니다. 심어놓고 이렇게 골부 쪽이 아주 뭐 건강하게 잘 크고 있으니까 뿌리도 잘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. 그렇게 해가 지금 온도가 한 30도 정도 되니까 다른 거는 물을 주지 않고 조금만 방금 화분에 옮겨 심을 겁니다. 물을 좀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.
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립니다.